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학교로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영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라는 책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내부에서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데 미혹의 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진짜 희귀한 일이죠. 미혹의 영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사람도 드물고 분별 인사를 받아서 이를 명쾌하게 파헤치는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영성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형사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반 5년 가까운 이 시점에서 귀신들의 수장격인 미혹의 영과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겨내야 정형사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은 운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미혹의 영과 싸우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미혹영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공격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혹영의 정체 무지하고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미혹영과 싸우는 비법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먼저 성령께서 말씀하신 미혹영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혹의 영들이 기도에 집중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한다. 미혹의 영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미혹의 영들은 기복신앙으로 유혹한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을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을 은사로 유혹한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들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들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사탄은 DNA를 가지고도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이 말초 신경을 움직여서 공격한다.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미혹의 영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고집이 센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칼럼이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미혹의 영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평가를 살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해졌다고 말하죠. 즉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성품과 생각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죄를 지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없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 기도를 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도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 잊고 있어요. 자신의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변질 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날마다 회개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상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되는 요건을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을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경악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가정과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신에게 낭패가 이말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치기를 항변하며 말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탄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즉 그 생각은 사탄이 속여 넣어주었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악한 생각이 아니라죠. 악한 생각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생각은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탄이 넣어주는 죄악된 생각이라고 누가 알아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죄다 미혹이 넣어주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옳고 그러고 간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자기의 의가 바로 미혹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통곡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